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마카롱 하우스 워십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벌써 마카롱 하우스 워십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쁘신가요? 네, 다들 좀 어색해 하시는 것 같은데 기쁜 일이죠. 우리가 마카롱을 그만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이제 현장에서 모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모이기를 많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 조금 한편으로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주님,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 모든 상황들마저도 주관하시고 온 땅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님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끝까지 무릎 꿇고 잠잠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이 시간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나오시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은혜와 감사를 드리시고 우리에게 늘 기쁨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항상 구원을 허락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함께 박수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땅을 지으신 주께서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중에
주께 드리 주님은 산 같아서
되신 주님 앞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산 같아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일어서 힘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마카롱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중등부와 고등부 모두가 참여하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나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유혹에 넘어지고 따로 예배에 빠지게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깊은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배기를 입혀주소서.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잠잠해지던 상황이 하나의 사건으로 다시 한번 모두를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불만을 품고 불평하며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그 불만과 불평에 동참하는 것이 아닌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도록 용기와 지혜를 부어주소서. 힘들수록 이웃을 섬기는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소서. 폭풍처럼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다를 걷기 시작했던 베드로처럼 주님께 나가게 하소서. 언제든지 우리의 손을 굳게 잡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걸어가게 하소서. 오늘 설교하시는 김혜미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씨앗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4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요즘 여러분들이 가장 소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원은 뭐 코로나의 종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런 상황.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죠. 무엇보다도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못하는,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도 정말 큰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한 달 전부터 찬양팀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시작했을 때도 그랬고 지금 오늘 이제 고등부의 몇 친구 또 중등부의 찬양팀 몇 친구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예배했는데 예배함의 기쁨이 정말 큰 것 같아요. 요즘 저의 소원이 있다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것처럼 정말 사랑하는 선생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다수가 함께 모여가지고 속히 예배하는 날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의 소원도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소원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74편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 배경적인 이 시기는 BC 586년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BC 586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BC 586년에는요,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죠? 바벨론이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성소까지도 다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포악했냐면 오늘 본문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4절 이하를 보면 적들이 으르렁거리면서 성전에 깃대를 꽂았고 도끼와 철퇴로 성전 안의 조각품들을 모두 깨부숴버렸고 주의 성소를 모두 다 불질러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하는 장소가 불타버렸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배하고 싶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시편의 저자인 이 아삽은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찬양 봉사자예요. 지금으로 하면은 찬양 인도자라고 할 수 있고 찬양팀으로 섬기는 우리 친구들과 같은 교역자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나랑은 되게 차원이 다른 사람이 절대 아니라 나와 같은 그냥 일반적인 예배자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삽, 이 오늘 본문의 아삽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인의 특징이 있다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 시인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이 시인은 예배를 되게 사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적인 표현이 있는데 1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까지를 보면은 가장 반복되는 표현은 주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책을 유심히 보시면 주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주라는 표현이 15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절까지 20몇 절 되는 이 말씀 안에 주라는 표현이 제가 어제 세봤거든요. 34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시인은요, 적어도 하나님의 주되심을 찬양하는 기쁨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찬 선생님과 우리 찬양 팀원들과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은혜가 넘치는 주님, 주님은 산과 타서 산 같으신 주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주되심을 알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기쁨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오늘 이 아삽의 후손, 오늘 이 본문의 저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의 저자의 특징이 있다면 그는 예배를 사모하되 함께 예배하기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거하는 곳 꼭 성전이 아니더라도 어느 곳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이미 잘 아는 것처럼 학교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학원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뭐 가정에서도 길에서도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가족과 함께 있을 때에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오늘 본문에 아삽의 후손도요 개인적으로 예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개인적인 예배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전에서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지 않는 이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저자의 간절한 고백이 21절에 드러나고 있는데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마음에 지친 사람, 마음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소원함을, 이 성전이 빨리 회복되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싶다는 그 소원함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아도 이 저자가 왜 공중예배를 그렇게 사모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발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이 한 예배자는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는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우리 공동체에는
오늘 본문의 이 74편의 저자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친구들도, 우리 모든 선생님들도,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도 아사가 같은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상황도 비슷해요. 물론 어디에 공격을 받아서 교회가 무너진 건 아니지만 우리 성전에서, 부서실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지는 않지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 일은 지금 한 10주 이상 계속 못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74편의 저자와 같은 마음, 함께 이곳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는 버킷리스트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무엇이냐면 제가 설교할 때 되게 의미 있었던 동물이나 그런 생물들이죠. 그런 것들을 꼭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먹어보고 싶은 이런 그런 소원함이 제 버킷리스트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고등부 설교할 때 그 흰 담비라고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자기 흰 털에 그런 자존감이 있어가지고 흰 털을 절대적으로 지키는 이 흰 담비. 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는 이 담비를 죽기 전에 한번 보는 거. 이런 건데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주도에 가면은 자리돔이라는 게 있대요. 자리돔은 이 돔과 중에 하나인데 뭐 갬성돔처럼 무슨 멋있는 돔도 아니고 뭐 맛있는 그런 돔도 아니라고 합니다. 한 손바닥만한 10cm 정도 되는 이 작고 검은 돔인데 이 1년에 한번 축제를 하는데 혹자에 의하면은 이걸 이제 회를 떠가지고 이제 물에 담가서 초고추장 뿌려가지고 이렇게 물회로 딱 먹으면은 그거 진짜 맛있다고 하네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못했는데 제가 언젠가는 한번 가가지고 물회를 먹고 싶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궁금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돔인데 이름 자체가 되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돔은 돔인데 뭐 멋있게 갬성돔, 뭐 참돔 이런 것도 아니고 자리돔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슨 많은 생선들, 물고기들 있는데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회유한대요. 먹이를 찾아 떠나고 무슨 뭐 따뜻한 물을 찾아 떠나고 각가지 이유에 따라 자신이 살고 있던 것들을 떠나는데 이 자리돔은요 회유성 물고기가 아니라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자리돔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가 있다면 자리돔과 같은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했던 자리를 기억하면서 다시 이곳을 소망하며 다시 모이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이, 아사카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후면 24일이 되면 우리는 고등부와 중등부, 중등부실과 고등부실에서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3-4일 정도 남은 이 기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가장 준비하는 좋은 방법은요, 나 개인적으로 예배자다운 모습을 잘 지켜가는 거예요. 그동안 지었던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며칠 동안 성결한 삶을 잘 유지하시다가 그런 예배자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큰 기쁨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어떤 날, 미세한 날, 검정색 들고, 마스크 끼고, 발열 체크하고, 거리 두고,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럼, 주일에 만나요!